샬롬.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약 450년 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 아들이 후손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 시므온이 이름이 빠져 있으며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레위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이름을 호명하며 축복하기 전에 서론적 성격을 띈 선포가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모세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언급하면서 무소부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는 산이며 세일산은 시나이 반도 북동쪽 외부에 위치한 산이며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내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들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손에 들고 계시는 율법의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함을 3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손바닥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에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 발에서 앉아 부모님이 읽어주신 동화책을 들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십니까? 얼마나 소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는 견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곧 기업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이 총회의 기업이로다. 총회의 기업이다. 뭐가? 무엇이?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율법은 모세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산을 뜻하는데 재산 또는 소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로 무엇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가장 큰 재산 1호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자녀들이 신혼집을 차릴 때 무엇을 가장 귀한 혼수품으로 주십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주례를 서러 가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자. 그래서 저는 성경책 두 권을 파란색 가죽 표지 성경과 분홍색 표지 성경을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쓰면서 신부에게 분홍색, 신랑에게 이 파란색 성경을 주고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손주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을 기업으로 삼고 살도록 지도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인 율법을 선포한 것은 복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준행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무엇을 전공해서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자녀가 졸업 후 어떤 직장에 취직해 들어가 좋은지를 고민합니다. 좋은 대학에 괜찮은 전공에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면 마냥 행복하게 살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불같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모세 축복처럼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것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레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지만 레위가 그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한 결과로 가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해 레위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450년이 지난 후 모세는 레위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레위 족속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모세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 그의 후손이 받던 저주를 풀기 위하여 축복을 했겠습니까? 구절을 보면 축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는데 왜 모세는 레위를 축복을 했을까? 구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위 족속이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은 모세가 레위 족속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발생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명령을 했을 때 레위가 적극적으로 종탐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모세의 명령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럴 때 레위는 나아왔습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에 앞장선 것은 바로 레위 족속의 용감한 행동이자 말씀을 준행하며 언약을 수호하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모세는 부모에게 저주를 받은 레위를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당했던 불의한 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의 칼로 세겜 사람들을 복수한 것인데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그것이 온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레위와 그의 후손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저주로 인해 비관에 빠져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금송아지 우잔 사건 때의 용감한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일평생 저주받은 자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있는 죽음과 동시에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할 때가 되는 레위처럼 저주가 변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길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저주의 대상자가 영원히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가 비록 자신에게 해당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부인, 자기 객관화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손에 불타는 말씀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 아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삶이 매일매일 여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과거의 저주가 삶이 복된 삶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